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물러나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개상 처서인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이 35.4도까지 올랐고 영덕 33.6도, 경주 30.2도, 울진 29.4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은 31에서 34도까지 오르겠고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상에는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최고 3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맹독성 제초제인 DDT 성분이 계란에 이어 달걀에서도 검출돼 또 한 번 파장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가 DDT가 나온 경북 친환경 농장의 산란개 8마리, 영천 농장의 산란개 4마리를 조사한 결과 12마리 모두에서 DDT가 나왔습니다. 특히 영천 2마리, 경산 1마리는 닭고기 잔류 허용 기준치인 0.3mg을 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DDT는 지난 79년부터 시판이 금지됐지만 이 두 농장이 과거 사과와 복숭아 바치던 곳이어서 방사된 닭이 DDT가 잔류돼 흙을 쪼아 먹으면서 체내 축적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살충제 계란은 출하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지만 닭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닭고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부적합 계란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또 남북구청은 3개 반, 6명의 점검반을 꾸려 제과점과 제빵업체에 대해 부적합 계란을 사용하지 않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대한제과협회 포항시지부와 집단급식소 등에 부적합 계란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조문을 발송하고 김밥, 토스트 등 계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검사 성적서를 확인한 뒤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의회 의원 정수가 읍면동 인구에 비례하지 않아 재획정이 불가피합니다. 포항시의회 가선거구인 흥해읍의 경우 인구 3만 4천 명의 의원 정수는 3명인데 반해 5만 6천여 명인 오천읍은 흥해읍보다 인구는 많은데 의원은 2명으로 오히려 적습니다. 또 마선거구인 장량 환여동은 8만 5천여 명으로 흥해읍보다 인구는 2.5배 많은데도 의원은 3명으로 같습니다. 이처럼 인구 대비 의원 정수가 일치하지 않자 경상북도는 12월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어서 현역 의원이나 출마 예정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포항터미널이 보수공사 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부지를 지정해 줄 것을 포항시와 경북도에 요청했습니다. 포항터미널 측은 1985년 대합실을 지을 당시 일부 마감재에 성면이 포함된 제품이어서 버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 동안 현재 터미널이 아닌 다른 장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화재로 인한 개보수에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외버스 이용이 가장 많은 추석을 앞두고 귀성객들의 불편과 혼잡이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